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양평 지역에 길이 남을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수치스러운 고속도로 변경 모의를 당선자 신분 시절에 했다는 그 사실에 분노해서 이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십시오. 엄청난 민생 토론회라고 하는 명목으로 공약을 남발하고 수백조 원의 이런 돈을 풀겠다고 하는 공약을 남발하는 등 정말로 말할 수 없는 범죄 행각을 벌였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남북 문제, 통일 문제 강연을 가장 많이 했던 강연자입니다. 특히 디올백 사건이 폭로된 이후에는 시국 강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된 것도 같이 포함해서 강연을 하였습니다.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강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힘당과 용산 대통령실은 하필이면 여주와 양평 강연을 문제 삼아서 저를 고소하고 고발했습니다. 이 양평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태어난 고향이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모친과 부친도 김건희 여사도 양평 읍내에서 태어났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양평 지역에 길이 남을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수치스러운 고속도로 변경 모의를 당선자 신분 시절에 했다는 그 사실에 분노해서 강연 시간에 그 청중들을 대상으로 여러분들이야말로 지역의 여기 토호 세력들이니까 이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십시오라고 당부를 했는데 제가 양평과 여주 두 곳을 각각 다른 날짜 다른 장소에서 강연을 했는데 강연 장소를 얻기 위해서 계약한 계약자 제 강연의 사회를 본 사람 참석자들 이런 분들을 이잡듯이 뒤져서 조리돌림하듯이 소환조사를 하고 심지어는 주최 장소를 압수수색을 하는 만행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양평 군청 앞에서 287일 동안 농성했던 그런 여현정 의원이나 많은 수고한 그 일꾼들 정의로운 일을 위해서 앞장섰던 분들을 포함해서 이런 관계자들을 탄압했다고 하는 것은 총선의 민의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무시한 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김건희 당선자 신분 시절부터 지금까지 2년 동안 헤아릴 수 없는 탄핵 사유와 범죄 혐의를 지금 국민들 앞에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명백한 탄핵 사유들을 이제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 하나하나씩 잘 처리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대통령의 중립 위반 그리고 대통령이 총선을 통해서 관권 개입을 주도했다고 하는 사실은 청문회가 됐든 특검이 됐든 국정조사가 됐든 어떤 명목의 형태로라도 반드시 단죄받아야 합니다. 국민들이 총선에서 여루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밀 우리 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이 발언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 송추 심판을 받았고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을 하였다는 논란 때문에 곤혹을 치렀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고발인이 발표한 것처럼 엄청난 민생 토론회라고 하는 명목으로 공약을 남발하고 수백조 원의 이런 돈을 풀겠다고 하는 공약을 남발하는 등 정말로 말할 수 없는 범죄 행각을 벌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시금 상기시키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